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네이버 되겠고요. 코드번호 035420 되겠습니다. 오늘 7월 15일 오후 2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44만 4,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 자체야 굉장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거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리딩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꾸준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차 목표가를 50만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50만 원 간다고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지금 네이버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서 좀 주가가 조금 많이 상승폭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외국계에서 네이버 관련해서 주가가 더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폭이 더 나오고 있는데, 지금 44만 원 선까지 나오고 나서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폭을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 기사긴 한데요. 이제 5월 13일 날, 아, 7월 13일 날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좀 꾸준히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폭이 좀 나왔습니다. 2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2분기 매출도 1조 6,330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 컨센서스를 훨씬 웃도는 수치죠. 200억 정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56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좀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56만 원이라는 수치보다는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같은 경우에는 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뭐 주가 자체가 갑자기 막 흘러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43만 3천 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50만 원 선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55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정도의 상승폭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50만 원까지 만약에 못 가고 떨어지면 다시금 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고비는 45만 원이 될 거고요. 2차 고비는 50만 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왜 이걸 정하냐면, 대부분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기관이나 외인들도 똑같습니다. 45만 원, 50만 원의 수익 실현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매도 가격이나 호가창이 굉장히 두텁게, 매도벽이 두껍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44만 5천 원에 많이 걸려 있죠. 45만 원에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측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 이제 저희 이제 뭐 VIP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쌓아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제가 타점을 잡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충분히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있겠죠. 제 말로 하는 걸로는. 그래서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자, 여기 VIP 추천 종목도 있고 매매 결산도 있죠. 매매 결산 한번 보시면, 제가 브라보 아닙니까? 브라보 팀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저희가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175% 정도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이런 수익과 손절을 반복하긴 했는데, 이런 관련된 내용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전화 주셔가지고, 브라보 팀의 서보성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저희 이제 꾸준히 이렇게 지금 실적 발표 전이잖아요.
실적 발표 가까워지면서 아직까지 안 움직인 종목들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미리 잡아들어 가실 수 있게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회사로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연락처 모르는데요. AP 투자연구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833-6014.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브라보 팀의 서보성 팀장 이야기하시면 훨씬 더 상담 잘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가 김용재 소장님께서 무료로 추천 종목 주시고 있거든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는 거 밑에 한번 눌러보시면, 자, 오늘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월요일에도 저번 주에도 꾸준히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자, 7월 14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나오고 있죠. 김용재 소장님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아침부터 이렇게 시황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쭉 내려보다 보면 이렇게 장 시작하고 나서 바이오 스마트 스맥 한세 MK 9시 1분, 2분, 3분 보통 10분 내로 이렇게 종목 주시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증시 설명도 해주시고, 어이구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추가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무료로 추천 종목을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세 종목 다 추천해서 세 종목 다 수익 난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VIP 소개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오늘 또 VIP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좀 힌트만 드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려도 주시고 있고요.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 주식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실시간으로 테마 순위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10번의 글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재형 관련주, 풍력에너지,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날그날. 이거를 여기 보시면, 자, 휴대폰 버전, PC 버전,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완전 100% 무료고요. 회원 가입하실 필요도 없으니까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정말 그냥 이거는 주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한번 무료로 사용해 보시길 빌겠습니다.